오늘 이슈는 소인 맥주, 우산 공유, 휴게소 쓰레기입니다. 소인 맥주 4캔에 만원! 많이 봤죠? 이제는 절반 가격인 5,000원에도 나옵니다. 요즘 이런 할인 행사가 유독 눈에 띄죠. 왜 갑자기? 이제 맥주에 붙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평균적으로 국산 맥주는 싸지고 상대적으로 수입 맥주는 좀 비싸질 수 있다는데요.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 맥주 업계가 미리 가격 공세에 나섰다는 거죠. 더 저렴한 맥주를 수입하기 위한 작업도 시작됐대요. 지금 수입 맥주는 캔 하나당 수입 원가가 1,000원 이하인 것도 수급하거든요. 제일 비싼 것도 1,500원이 안 넘고요. 2,500원짜리 맥주라면 수입사 출고가가 992원에서 1,575원이고요. 구매상에서는 175원, 편의점은 750원 정도를 가져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캔의 만원 행사, 그동안 엄청난 할인처럼 느껴졌지만 알고 보면 절대 믿지는 장사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의 최애 맥주는 뭔가요? 저는 기네스? 블랑? 고를 수 없다. 우산 안 챙겼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 라는 생각 들죠. 그런데 이렇게 산 게 수십 개는 되지 않을까요? 튼튼하지 않아서 오래 쓰지도 못하고 쉽게 버리게 되지만 금속과 플라스틱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재활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우산 공유 서비스가 등장했어요. 어플을 다운받고 우산이 있는 곳에 가서 QR코드만 스캔하면 됩니다. 비용은 하루 700원, 한 달 자유 이용은 4,200원 정도인데요.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이용자가 벌써 2만 명이 넘었고요. 서비스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해 동안 비닐 우산이 6,500만 개 사용된다는데요. 이 서비스가 잘 되면 사용량도 좀 줄어들겠죠. 우산을 슬쩍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해요. 빌린 우산이니까 아무래도 잃어버리지 않게 더 신경 쓰겠죠. 환경을 생각하면서 돈도 아낄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속도로 탈 때 빼먹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죠. 바로 휴게소인데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 휴게소가 막무가내 쓰레기로 몸살 앓고 있어요. 플라스틱 병, 캔, 와이셔츠 등이 분리가 전혀 안 된 상태로 비닐에 버려져 있고요. 아이고야, 먹다 남은 닭강정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소파, 이불까지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버리면 악취도 나고 덩치가 큰 쓰레기는 돈도 내야 하고 절차도 까다로워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대요. 쓰레기 버리려고 밤에 이불에 찢어있는 얌체족도 생기는 실정입니다. 전국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모두 195곳.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 양도 어마어마하겠죠? 경기도의 한 휴게소에서는 지난해 월 평균 12톤, 올해 5월까지도 월 평균 10톤의 쓰레기가 수거됐대요. 이제 곧 휴가철이 시작되면 휴게소 쓰레기는 더 많아질 텐데요. 기분 좋게 떠나는 여행길에 지저분한 모습 보면 너무 불쾌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매너는 우리 꼭 지키자고요.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저는 이번 주말 이틀 다 쉬어요. 아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내일 아니구나 월요일에 봐요. 화요일에 봐요. 안녕.